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 막막해? 살면서 한 번도 뭐가 막 하고 싶다, 재밌다, 이런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된지좀 오래됐어. 네네. 응? 그렇다고 뭘막 진짜 놀아본 적도 아닌 것 같고. 응?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 응?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응? 근데 원래 본인은 손끝에 재주는 있어. 응? 근데 끈기가 없어. 응? 금방 질려. 응? 뭐 하면 뭔가 금방 빨리는 습득은 한단 말이야. 그럼 머리가 좋은 거란 말이야. 응? 근데 역마살이 있어서 내가 끈질기게 못해. 맞아요. 응? 그리고 남자도 만나도 마찬가지야. 금방 실증나. 응? 좋은 점이 보여야 되는데 맨날 그 나쁜 점이 보이고. 응? 그 본인이 뭘 해도 마찬가지야. 이게 본인이 뭘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막 크게.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뭔가 1년, 2년이든 3년이든 해보고 나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원래 입에 복도 많아. 원래 외국어 공부했으면 잘했을 거야. 응. 근데 본인이 포기한 거야, 이것도. 재미있었잖아. 응, 잘했었고, 솔직히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왜 포기했어? 이상으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전부터 노력했잖아. 맞아요. 본인은 잠깐 사이에 금같이 올렸으면 잘한 거야. 끈기가 모자랐던 거죠. 요즘 의욕이 없어서 뭐든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살면서 뭐 열심히 해본 적이 없죠. 근데 본인은 내가 보면 뭐든지 벼락치기 공부야. 맞아요. 응? 일하다 보면 본인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닥치면은 다 해, 본인은. 근데 또 금방 그게 다 습득이 되는 느낌 나면 안 해. 왜냐면 사람이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기고 두 고비, 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한 고비는 넘기면 두 고비를 못 넘겨, 본인이. 응? 거기서 그냥 땅, 땡, 나는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성적도 학교 다닐 때못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노른 거 비해서는 잘 나온 거야. 그런 점도 있죠. 응? 근데 본인 딱 4, 5일 되면 딱 바짝 공부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왜냐면 그냥 남들 보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위권은 어쨌든 들어가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재밌었는데, 대학교 오고 나서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르잖아. 대학은 공부 방식이 달라. 응? 그리고, 그래서 흥미를 잃었죠, 공부에.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 원래는 잘 몰랐는데, 같아. 응. 제가 전과를 해서 그러니까. 좀 지금. 틀어졌죠. 많이 왜? 틀어진 것 같아요. 응. 다시 공부할 생각 없어? 본인은 입에 복이 있으니까 어느 외국어 전공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원래는 승무원을 하고 응. 싶었는데, 빨리 취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이 빨리 취업할 상황이 안 돼서 여기 원래는 외국어를 쓰고 싶었어요.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늦더라도 하는 게 나아. 본인한테는 제일 좋아. 승무원도 좋고, 왜냐면 본인은 활개치고 움직여야 되니까. 맞아요. 응? 근데 자꾸 지금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 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포기하게 돼. 그 자꾸 눈물 나, 요즘 들어서. 별것도 아닌데. 응? 그러니까 사람들도 귀찮고, 만나기도 싫고. 만나도 옛날같이 그렇게 히히대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초라한 느낌이 자꾸 들어. 쟤네들 만나면.
쟤네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맞아. 안 그래. 아직 멀었어. 왜 빨리 선택을 하면 빨리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빨리. 아니 저는 인생을 길게 봐요. 응. 그치. 많이 벌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좀 엄격해서. 응. 그래서 조금. 근데 부모님 어쨌든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잖아. 맞아요. 응? 너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잖아. 맞아요. 응? 남들은 그렇게 편하게 공부 못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돈 걱정 안 하잖아 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친구들 보면 환경이 응. 어려우니까 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응. 너는 어려울 건 없어. 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더 나태한 거 같아. 응. 그리고 내가 이거 안 해도 내 아빠가 엄마가 뒷바라지 또 해주면 난 또 틀으면 돼. 아 맞아요. 그게 있나 봐요. 무의식.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째 보면 이게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었죠. 응? 그래서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 어쨌든 다 해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복은 있는 거야. 그치? 어, 네네네. 응? 근데 너만 조금만 잘하면 돼. 응? 근데 잘할 수 있어. 응? 근데 그 자신감이 없는 건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조금. 이제 친구들이랑도 안 좋았고. 왜냐면 본인 말투가 강해. 네. 탁탁 쏜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응? 그 치르면 본인은 그 자리에서 얼굴 색이 바뀌는데. 네 맞아요. 응?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 아 그래요? 응. 예전보다는. 아 네 맞아요. 좀 밝아졌죠. 응. 예전에는 본인이 잘난 맛에 살았어. 예? 그래요? 응. 그런 네. 거야. 그게 솔직한 얘기로. 어... 내가 쟤랑 굳이 내 쟤랑 맞춰서 쟤한테 내가 비유 맞출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왕따 당한 거야 그게. 어 그래? 됐나? 왜 본인이 카트했잖아 어쨌든 사람들. 그래서 친구가 많지는 않아 진짜 친구가. 네. 응 그냥 겉으로 만나는 애들 말고.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이 성격을 본인 스스로 좀 고쳐야 돼. 그리고 네. 본인이 좀만 끈질기게 가면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어. 응? 그래서 본인이 진짜 본인은 선생이 되든지 응? 그런 쪽으로 가든지 강사가 되든지 해야 돼. 아 진짜요? 응.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 보면 잘 가르쳐. 설명을 잘한단 말이야 쉽게.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어때? 본인하고 잘 맞는 거야. 근데 본인만 아니라 그래. 아 원래 사범대였어요. 근데 전과를 해서 틀어졌거든. 본인이 안 한 거잖아. 네. 싫었잖아 솔직히. 아 싫다기보다는 싸워서 도망을 간 건데 항상 후회해요. 포기하지 말걸. 지금도 안 늦었어. 본인이 임명고시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임명고시를 하려면 대학을 다시 나와야 돼서 응. 저희 아빠가 100% 반대할 거예요. 응? 아니면 강사를 하든지. 또 좋죠. 응, 진짜 아니면 본인이 심리학 같은 거 배워도 좋아. 어 맞아요. 저 요즘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응, 그런 거에서 아 범죄 심리든지 아동 심리든지 네. 응? 그런 거 하면 잘해. 그러니까 본인은 갈 길은 많아. 아 그래요? 응. 그리고 본인도 아빠한테 조금 맞춰줘야 돼. 맞춰주고 있는데? 응? 맞추고 있는데? 맞추고 있게. 아빠가 서운할 때 많아. 아 그래요? 저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부모님한테. 응?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응. 속썩이잖아. 어, 요즘 안 썩이는데? 응? 학교도 제대로 못 갔잖아, 어쨌든. 원하는 학교 가서. 맞아요. 응, 지금 아빠 본인 보면은 마음이 상할까, 좋을까? 안 좋죠. 그러니까 좋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본인한테 상처 주기 싫으니까. 응?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돼.
잘할 수 있어, 본인은. 내가 보면 본인은 기질이 많아. 아, 그래요? 남들은 없어서 못해. 근데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좀만 더 노력하면 돼. 몰라. 남 앞에서 크게 쓸 수 있어. 본인이 경영학과든지, 아니면 경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남을 움직이고, 아니면 남 앞에서, 프로필 설명도 하고 움직이다 보면 본인 잘해. 큰 강단에 쓸 수 있는 사주야. 우와. 근데 그걸 목표로 세워야지, 이제. 그걸 세우고 움직이면 빨리 갈 수 있어. 20대 넘어가고 30대가 되면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어. 오, 네. 오. 근데 내가 노력 안 하면 없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네. 조금만 밝게 하고 움직이고 잠 좀 들자고. 네. 한 번씩 게을르면 무지 게을러.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부지런했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가 볼 때 그런 게 좋겠어, 안 좋지.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낮저리 저리도 잘 때도 있고. 맞아요. 그 생각이 본인이 생각 깊게 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직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런 거야. 맞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그래야 눈물 콧물 당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움직이고 올해는 남자 만날 생각 하지 말고. 있는 남자,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 원래 남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지금. 아 근데 이제 한 명 있는데 저 4년 만에 만난 걸 거의 처음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 빠진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게 못해 내 거를. 아 맞아요. 그 자꾸 거기에다 신경 써지고 걔한테 맞춰지고. 아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앞길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 앞길 떠나서 제가 좀 약간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걔는 친구로 지내면 괜찮은데 애인 격으로 하면 안 돼. 본인 제가 연상이 맞아요, 연하가 맞아요. 중간에. 원래는 연상이 맞아, 연하 안 돼. 아, 그래요? 응. 그럼 내가 힘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있잖아. 본인은 사랑받는 사주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맞아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랑을 주고 있잖아. 네, 너무 많이 주고 있어. 애기잖아, 애기. 하는 짓은 이뻐. 근데 본인이야, 진짜 연상 만나야 본인 잘 살아. 그런 사랑받는 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 내가 진짜 나도 죽여야지. 본인은 잘난 놈한테 콧대를 너무 세워.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 너무 강하단 말이야. 아. 이기려는 게 있어, 걔를. 조금 있어요. 남자들한테 좀 센 거. 근데 남자 중에도 약한 애는 내가 보호 능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거꾸로 가야 돼. 내가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야 되고, 누구한테 저걸 하려고 그래야지. 그러려면 센 놈을 만나야지. 만나고 내가 맞춰야지, 그 사람한테. 제가 센 놈을 만날 팔자인 거예요? 그래야 잘 살지. 그래야 편하게 살지. 근데, 고생하면 내가 맞춰주고 움직이는 애들은 내가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노력 좀 하고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만나는 애는 연애만 하고 얼렁얼렁 마음 정리하래. 그래야 본인 앞길이 편해. 올 내년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올 내년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내년까지 만나지 마요? 네. 친구는 있어도 되지. 애인처럼 친구는. 근데 정을 주고 본인은 거기에다 자꾸 신경이 너무 가. 그럴까봐. 내 거 하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본인은 자꾸 거기가 먼저야.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것만 잘해요. 열심히 살아요. 저 혹시 제가 운이 엄청 나빠서 혹시 뭐가 꼈나? 아니야, 안 꼈어. 근데 제가 항상 제가 고르면 항상 그게 결론이 안 좋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럼 다른 운이 있는 게 아니야. 응? 학생은 학생 운을 열어야지. 학업 운을. 엉뚱한데 자꾸 찍다 보면 그건 안 돼.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살면서. 이제 내잖아. 올 내년에 남자 조심. 그리고 올 내년은 본인이 뭔가 라인 저는 걸 좀 따놓으면 좋지. 자격증을 따놓고 움직이는 그런 운들은 있어. 그리고 위 관리 잘해야 되고.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야. 응? 그리고 잠 좀 줄이고. 그리고 음력 7월 달에는 여행 가지 말고. 그럼 8월 달 때쯤 여름 한 여름에 될 수 있으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바닷가도 막 이런 데도 가면 안 돼요? 먹고 거기 가서 술 많이 먹지 마라. 아, 저 술은 안 먹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남들하고 싸울까봐 그래. 아.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네. 그것만 잘해요. 또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해서 높은 사람 돼.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셨죠? 네. 네,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